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삼한사온이라는 겨울 날씨, 요즘은 나흐름 미세먼지라는 의미에서 삼한삼이에 비유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그야말로 재난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청정 전북의 이미지가 무색한데요. 원인은 뭐고 또 대책은 있을까요? 오늘 토론을 보겠습니다.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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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최근 국무회에서 대통령이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정현 사무처장님. 예, 예. 유독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우리 지역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예, 뭐 여전히 우리 전북 지역은 이제 그 미세먼지는 전국 뭐 굳이 순위를 나열하는 게 의미 없겠습니다만 전국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부동의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저에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우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 공기의 질을 개선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굉장히 발생원 자체도 다양하고요. 뭐 자동차부터 산업, 심지어 이런 뭐 불법 소각, 뭐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 아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국민들의 환경 의식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동안 잘 몰랐던 미세먼지의 위해성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불안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법도 이제 발효가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내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인 이런 여러 가지 미세먼지가 고도로 집중되는 시기 이게 주로 이제 봄철과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이번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노란색인 봄과 회색인 겨울이 어느 지역이나 대부분 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높게 나는 시기에 회피할 수 있는 대책들도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는 중국의 영향이라고 볼 수 없는 그 예를 들면 여름철, 뭐 그다음에 가을철 이런 때도 사실은 미세먼지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사시사철 미세먼지를 좀 그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을 좀 만들어내는데 우리 사회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미세먼지 특별법이 이번에 발효가 되면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 특별법에 근거해서 우리 전라북도 지형 특성에 맞는 그리고 고농도 그 나쁨일수가 아주 많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지 그런 대책들을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같이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용원 국장님, 그 청정한 네. 전북의 자연환경, 그러면 네. 그동안에는 축복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만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생각인데 그런 네. 이야기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치상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관측일에 최악이었던 수치가 나왔는데 좀 개면적지만 전국적으로나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미세먼지량은 추세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15년 이래로 18년까지 약 그 미세먼지 PM10은 6% 정도, PM2.5는 1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도민의 기대에 눈높이에 맞진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후 경유차 폐차를 좀 많이 시키고 전기자동차 등의 친환경 자동차도 좀 도입도 많이 하고 특히 우리 지역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생물성 연소라고 해서 농업 잔존물이나 그다음에 생활 폐기물들을 야외에서 소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높게 나와서 미세먼지 PM2.5의 주요 성분인 뭐 황산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2차 생성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시군과 함께 직접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지금 말씀하신 중에 보면 PM10이나 PM2.5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그 미립자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네, PM10은 그렇습니다. PM10은 미세먼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예, 예. PM2.5는 아마 초미세먼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성천 교수님, 그 미세먼지보다 최근에 도내에서는 초미세먼지, PM2.5라고 말하는 이 초미세먼지 문제가 그 더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게 PM10보다도 PM2.5를 강조하는 이유는 PM2.5는 우리 폐 깊숙이 침투에 들어오고 PM2.5가 인종이 발생 오염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독한 그러한 물질들이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의미에서 PM2.5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같은 데서는 PM10 기준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PM2.5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그 PM2.5라는 거는 PM10이 미세먼지가 2차적인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생성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1차 생성물이 있으면 거기서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다가 이 화학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가스에서 입자로 변환되는 가스 to 파티클 컨버전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2차로 생성되는 그런 이 초미세 먼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질들이 우리 전북 도호에서는 상당량 지금 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정현 사무처장님, 예, 그러면 예. 그동안에 전라북도는 제가 계속해서 청정 전북이라고 말씀을 예, 드렸는데 예. 도대체 전라북도가 왜 이런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서 특히 예. 그 농도가 심하게 나타나고 예. 그러면 청정 전북이라는 이미지하고 좀 맞지는 않거든요. 그 원인이 지금 어떻게 분석이 좀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발생원, 예를 들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이라든지 이런 비율들, 발생원의 비율들이 아마 제주 다음으로 낮거든요. 근데 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들을 보면 뭐 전라북도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내륙 지역이긴 하지만 뭐 청주라든지 충북도 좀 높게 나타나고 강원도 좀 높게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왜 그럴까 놓고 보면 주변에 예를 들면 시멘트 공장이라든지 광산이라든지 뭐 이런 그 산업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지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최근에 이제 연구 과정에서 뭐 아모니아라든지 예를 들면 농업이라든지 축산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런 물질들이 2차로 초미세먼지를 많이 형성을 시킨다라는 연구 과제들이 좀 나와 있긴 한데 글쎄요. 그러면은 그 논리라고 하면은 충남이라든지 전남이라든지 예를 들면 축산업의 규모들이 전북보다 더 크거든요. 농업의 규모들도 더 큰 곳들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같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농축산업의 미세먼지 발생원의 상당한 비중이 높다라고 분석을 내리는 것도 다른 지역의 차이를 차별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뭐 저희들이 작년부터 쭉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가 상당 부분 높은가 이 원인을 한번 찾아보려면 저는 그중에 하나 새만금 노출지 문제 새만금의 아주 그 가는 뻘층을 현재 매립을 하고 있고 매립하고 농경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걸 계속 뒤엎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다량의 미세먼지들이 발생을 하고 이것들이 초미세먼지화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미세먼지로 놓고 보면 2008년에 저희가 이제 전국 순위를 한번 보면 대구 서구가 1위였고요. 대부분 나머지는 경기도 수도권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도권에는 차량과 그다음에 공장 업체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거라고 추정하는 건 상식적인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2016년에 올라가서 보면 달라집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정읍시가 전국 1위를 차지하게 되고요. 초미세먼지는 익산 그리고 우리 지역의 김제 이런 쪽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원인들 왜 2008년과 2016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저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시기가 방조제가 준공이 되고 2011년부터 수위를 낮추면서 내부 농업용지라든지 산업단지 개발이 본격화된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새만금발 미세먼지 기원먼지에 대한 저희들은 연구들을 좀 충분히 해서 전체적으로 새만금에 개발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기가 걸리지 않습니까? 원래 새만금 산단이 올해 10년째로 끝나서 준공을 해야 될 시점인데 겨우 9개 공구 중에서 1, 2공구 돼 있고요. 여기에 650만 톤의 석탄재를 쏟아부어서 매립하는 계획들이 지금 아마 내년부터 빠르면 진행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라든지 분석을 통해서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저희들은 좀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데 사실 새만금 사업에 혹시 요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차질이 생길까 봐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2년짜리 전라북도 용역교육이나 연구에서도 새만금발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좀 빠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만 국장님, 그러면 결국 그 전라북도의 미세먼지 문제가 새만금의 날림먼지 문제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의심이나 주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원인 발생되는 규명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연구나 용역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예, 저희가 직접 한 건 없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근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새만금을 매립하면서 또 혹은 준설하면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톤의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 근거로는 이 연구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가 새만금의 그 최대 풍속시 초당 15m일 때 비거리가 8km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전라북도 전역이 높게 나오는데 새만금에서 준설이나 매립으로 인한 것은 굉장히 적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꼭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새만금 인근에 군산이나 김제 등의 어떤 주민들에게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도에서는 새만금 매립을 책임지고 있는 농어촌공사와 함께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단 시설도 설치하고 가능한 한 이제 매립이 끝난 곳은 그 비산먼지가 생기지 않도록 염생식물들을 좀 식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그 미치는 영향도 확인해야 될 거고 또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 대책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면 외부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어떤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걸 따져본다면 외부 유입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돼 있고 최근에 또 중국에서는 부정도 했다가 다시 협력도 하자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또 많이 이제 알려진 것은 보통 평상시에는 한 30% 정도고 초미세먼지 고농도일 때는 약 한 60에서 70%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도가 지금 높게 나오는 원인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생량은 굉장히 적은데 농도가 높게 나온다는 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다 아시다시피 기상 영향이나 지형 특성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보자 하면 측정소 위치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측정소를 좀 늘려서 작년까지 24개소도 늘리고 또 올해도 6개소 이상 늘리게 되면 그동안 이제 나왔던 것의 정확한 평균치가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최초에 이제 저희들이 측정소를 만들 때는 문제가 많은 지역에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좀 높게 나온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국가 집중 측정소도 전라북도 내에 적정한 곳에 곧 설치를 하게 되면 앞으로 그 미세먼지 유입 경로나 확산에 대한 것들 또 피해에 대한 것들 대책에 대한 것들도 곧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용역 결과에 따르면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물성 연소 즉 생활 폐기물이나 농업 잔재물이나 보일러 화목 보일러 이런 등의 그런 야외 노천의 소각이 많이 끼치는 걸로 나왔는데 아마 이건 저희들이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나온 게 2차 생성에 큰 문제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시군과 함께 곧바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전라북도의 어떤 미세먼지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데 그 원인 규명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뭐 청정 전북의 이미지 훼손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아마 도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부분이 알까 싶은데 교수님 앞서 좀 잠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세먼지나 특히 이 초미세먼지가 우리 도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긴장하고 이런 부분에서 위험성을 좀 지적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두 분께서 이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첨언해서 외부적인 요인도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할 때입니다. 특히 이제 충청권에서 오는 그런 이 화력발전소에서 오는 그런 초미세먼지들 유입 같은 거, 아황산 가스 농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충청권에서 온다는 이야기는 화력발전소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또 중국에서 또 장거리 이동에 의해서 이제 초미세먼지가 이동해 오고 있는데요. 그 북경시의 자료를 보면 석탄 연소 때문에 초미세먼지 발생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보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산 먼지 때문에 23%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전라북도 쪽으로 이동을 해와서 이제 전체적인 내부적인 문제하고 외부적인 문제가 합해서 지금 초미세먼지 농도가 변화가 상당히 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델 시계 적용을 해서 저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전라북도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전라북도 지역인데 역추적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오염물질이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중국 전역에서 이제 다 들어오긴 하는데 가장 가까운 산동반도 이런 쪽에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 제가 이제 계산을 쭉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42%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건 어디에서 영향을 받는? 외부적인 요인. 중국에서 외부적인 요인이 42%. 그렇습니다. 이제 뭐 시기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평균적으로. 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건강 영향에 대한 내용 말씀하셨는데 아까 PM2.5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왜 중요하냐? 이 초미세먼지는 인위적인 오염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오염원이라는 것은 유해 화학 물질이 들어 있을 거고요. 그 속에 유해 중금속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성 분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폐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폐의 끝단 허파과리까지 들어갑니다. 허파과리 부근에는 모세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허파과리에 오면은 이 먼지 자체가 녹기 시작합니다. 녹으면 그 속에서 중금속 같은 것이 용출이 돼 나옵니다. 그래서 용출되는 중금속들이 우리 혈액 속으로 이제 녹아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 성분이 적혈구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적혈구를 따라서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고 대동맥을 통해서 골수라든지 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WHO에서는 초미세먼지 자체를 1급 발암물질로 정했습니다. 1급입니다. 그만큼 유독하다는 그러한 내용이고 제가 한 10년 전에 이 논문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 중금속에 대한 사망률을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사망률도 상당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 사망자가 15,900명인가 된다라고 보고가 나왔어요. 중국은 인구를 곱해보면 우리보다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4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1년 동안에 한 100만 명 정도는 사망하지 않을까 그런 나름대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당히 충격적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도민들이 갖고 있는 공포감 그건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 이거 한 가지가 좀 우려스럽고 이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최근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그 5개년 계획을 그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한 3,200억 정도를 투입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한 30% 정도 줄이겠다. 이 대책을 내놨던데 이정현 차장님께서는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뭐 작년에 미세먼지 민관 협의회라는 걸 하나 발족을 했는데 뭐 한 번 회의 이벤트 한번 하고 그 이후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고요. 그 도의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이제 의견도 좀 내고 함께 토론도 하고 해서 이제 그 만들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이제 그 이제 도지사가 미세먼지 대책 종합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가 되면서 이제 시도지사가 또 계획을 세워서 환경부 장관에게 또 보고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전라북도가 이제 발생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는 연구도 2년짜리 연구 이제 막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연구 결과 발표하는 데 가서 보니까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미흡하고 대책들도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국가적으로도 문제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그 이 미세먼지 저감 예산의 거의 절반 정도가 노후차, 대폐차 예산이거든요. 그거 말고 여러 가지 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좀 손쉽게 실적을 좀 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만 좀 너무 예산이라든지 비중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세먼지 발생원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자동차 사용을 좀 줄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 사회적으로도 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SRF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 시설들을 좀 줄여나가고 산업 공정에서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굉장히 강화해서 해야 됩니다. 특히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관리 기준도 굉장히 낮고 제대로 관리 안 되거든요. 이런 작은 시설까지 그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좀 빠져 있고 봄철하고 겨울철에 좀 집중해서 좀 어떻게 좀 그 안심을 좀 시켜볼까 하는 단기 대책들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미세먼지 특별법에 거는 기대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 김용만 국장님, 저 네. 말씀 들어보면 전라북도의 네. 대책이 사실상 원인 규명에서부터 대책까지가 믿음을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방안이 있나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17년부터 18년까지 일단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 유입 경로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간 보고를 받아보니까. 근데 일단 저희는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단기 대책, 장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대책은 그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나올 때 비상저감 조치 발령을 하는데 발령만으로 그쳐서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시군에서 적절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노후 경유차 같은 거 줄이고 전기차 보급하고 이제 최근에는 수소차까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치단체에서 의욕을 갖고 단체장들이 책임을 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또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개최를 많이 못했다고 하니까 제가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거버넌스 활동 차원에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최근에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2022년까지 30%를 저감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이제 도시숲 조성이나 수소차까지 전체적으로 전도적으로 핵심 과제로 생각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약 7,980억 정도의 예산을 앞으로 5년 동안 투입해서 그냥 단지 우리 환경국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또 그 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와 관련된 산림 쪽, 경제 쪽, 농축산 쪽이 다 같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실효성이 높아지려면 시군에서 직접 일선 현장에서 뛰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강력한 그 방안을 좀 논의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우리 안이 되면 우리 단체들과도 논의도 하고 그다음에 시군과의 그 논의를 통해서 정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단기적으로 중요한 건 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경우에 비상저감 조치를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많이 하는 게 SNS나 아니면 전광판 등을 통해서 알리는 것만 하는데 이것 갖고는 안 되고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살수차를 많이 그 동원해서 물을 뿌린다랄지 아니면 또 그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랄지 또 그 건강이나 위생 측면에서 마스크 보급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진행된지 어쩐지를 그동안 체크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군과 함께 그 실효성 높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다음 달 15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라북도가 조만간 있을 그 조직 개편에서 예. 전담과를 아마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정희 사무처장님 이런 예.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이 그리고 대통령이 최근에 그 국무회의에서도 뭐 재난 수준에서 대처를 하라 이렇게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이 예방이라든지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뭔가 좀 효과가 나올까요? 신속한 예, 첨다 부분 좀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세먼지 대책 내지는 뭐 강제적인 저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곳은 수도권에 불과했습니다. 수도권 대기개선특별법에 의해서 뭐 비상저감 조치도 했죠. 그래서 공공기관의 차량을 뭐 부재를 이부제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강제로 영업 제한을 해서 발생량 자체를 줄인다든지 이 부분들은 사실은 수도권에서만 가능했던 일이고 전라북도도 뭔가 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 남탓, 바람탓, 지형탓 안 하고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싶어도 행정력을 그 발휘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국가적으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들을 수립하고 지역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가장 크게는 이 비상 저감 조치를 비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저감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이제 지사님이 마음 먹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환경부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정말 이게 심각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과거에는 공공기관의 차량만 이부제했는데 민간 차량도 이부제를 시행할 수가 있고요. 더 크게는 이 대기 배출 시설 그러니까 뭔가를 소각해서 태워서 굴뚝에서 오염물질을 나가는
산업체 공장 시설에게도 예를 들면 이 행정에서 이걸 좀 줄여라, 제한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던 거 미세먼지는 아주 미세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발생원 주변에 대규모 그 공동주택이 있거나 발생원 주변에 그러니까 산업단지라든지 뭐 아스콘 레미콘 공장 주변에 학교가 있다거나 이런 데는 미세먼지 우선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자라는 게 제 주장이었는데 이 반영이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들도 아마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 부분 전에는 이제 뭐 이거는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많은 권한들을 지자체가 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는 관련 예산들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지자체가 그 예산을 가지고 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권한이 오면 또 책임도 뒤따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이건 국가라든지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봤는데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권한이 시도로 많이 왔으니까 저는 책임도 그만큼 더 무겁게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국가적으로도 좀 사후 대책 내지는 뒷북이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게 되는데요. 교수님,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언뜻 미세먼지 대책마저도 수도권과 지역을 차별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의미도 포함되고 있지만 이번에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이 발효가 되면 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그런 지자체들의 노력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거에는 이제 지자체들 보면 소극적인 수동적인 입장에서 많이 접근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시행령이 발효가 되면 능동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제 해 나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작년에 연구한 그 내용을 보면 중국에서 유입되는 42%량이 이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인 것 플러스 외부적인 것을 같이 고려해서 어떤 정책 위반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다른 나라 뭐 미국과 캐나다는 국경을 넘어서는 그런 대기오염 물질을 막기 위해서 대기질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멕시코 간에도 국경 지역 환경 협력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부 간의 그러한 협력을 지금 이제 맺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과 장거리 이동 오염에 대한 협약 그리고 중국에서 발생되는 이동 오염 물질들, 대기 오염 물질들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하고 자료를 공유를 하고 또 동일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더욱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 충청도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환경오염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좋은 이웃 합의서 같은 이런 이 제도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 그리고 우리의 현실도 따져보고 대책도 들어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지역은 전라북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혹시 도민들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현 사무처장님. 예, 저는 아까 맑은 공기를 되찾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과 노력 그리고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발생원을 줄이는 노력들이 동시에 시작이 진행이 되어야 됨과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미세먼지 우선 집중 관리 구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 주변에 공동주택이 있거나 학교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스콘 레미콘 시설과 같은 비산먼지라든지 가스상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 시설 주변에 학교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은 곳에 사거리의 횡단보도. 저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세먼지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을 미세먼지 우선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뭐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게 주변에서 공해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대상 주변들을 우선 미세먼지 우선 관리 집중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 주변에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출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실제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대책이 아까 마스크가 전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각각 미세먼지 농도마다 예를 들면 시민들이
그 미세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행동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마스크도 좀 구체적인 미세한 게 대책이 좀 수립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외부에서의 활동을 줄이는 게 노출 피해를 줄이는 거라고 보면 그 행동 가이드라인들을 좀 더 세밀하게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또 노약자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 뭐 이런 또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 고농도수의 야외 수업이라든지 수업들을 정상적으로 할 것인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좀 미세한 계획들을 좀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용만 국장님. 네.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는 참 심각해졌습니다. 그전엔 그냥 황사라고 해서 간과하고 그랬는데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단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맞고요.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경우 비상저감 조치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저희는 전도적으로 아까 한과를 만들어서 효과가 있겠냐는데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모든 국에서 하는 일들을 다 함께 할 계획으로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교수님이 이제 연구자시니까 그 외부 요인부터 시작해서 또 뭐 좋은 이웃 협약서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쉽지 않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 두고 원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병행해서 하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시군과 함께 또 도민과 함께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아주 끝까지 아주 말단까지 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도민이 같이 의식을 높여서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발생했을 시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 홍보를 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찬 교수님. 네, 그 22일, 23일 날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가 예. 열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약간의 진전을 보았습니다. 근데 주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국과 중국 정부가 조기 경보 체계 구축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드린 것처럼 보통 4시간에서 32시간 정도면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기 경보 체제를 도입을 해주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이제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자체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 간에 이제 미세먼지 교류 협력 확대 지원에 합의를 했다 해서 우리 이 전라북도가 과연 중국의 어느 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가 그러면 산동성 쪽하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우리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촌이 하나의 국가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고요. 개인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그러니까 신경 써서 쓰는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미세먼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도 때도 없는 사계절 불청객 미세먼지. 마스크 없으면 외출도 꺼릴 정도인데요. 여전히 하늘만 쳐다보는 것 말고는 딱히 대책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부디 편히 숨 쉴 수 있는 환경이 하루속히 마련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